다음은 이제 자가조직 또는 가장 흔한 게 자가진피인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? 그러는데 사실은 장점이 훨씬 많아요. 그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이 그거잖아요. 내 몸이 아프잖아. 엉덩이에다가 한 요만큼 한 7, 8cm 이렇게 칼로 절개해서 내 살을 뜯어내는데 그만큼 아프고 힘들죠. 근데도 그 수술을 하게 되는 건 사실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예전에는 한계점이 있었어요. 뭐냐면 이게 흡수가 많이 돼서 모양이 금방 이렇게 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접어요. 이렇게 말아. 우리가 김밥 말듯이 진피를 이렇게 말아줘요. 그러면 여러 겹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게 흡수가 적어요. 그리고 그 겹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.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과거의 단점이 많이 개선이 됐고,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. 부작용이 좀덜 생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진피는 부작용이 적죠. 그 대신에 내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한 부분,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좀더 힘들고, 또뭐 비용도 좀 더, 우리가 30분 이상 또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, 그런 차이 빼고는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았죠. 그러니까 결론은, 요즘은 이중 자가진피라는 방법으로 과거에 진피가 갖고 있던 한계점을, 단점을 개선을 해서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서 진피 수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